근데 한 명, 두명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광장이 가득 차잖아요. 큰 변화를 일궈냈죠. 누구나 다 직업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구나. 가까운 거리 이웃이 생기면 정말 이제 삶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다음엔 나도 나가볼까? 동기 부여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 전 영등포구 라 지역구의 구의원으로 출마할 김종현이고요. 작년에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나가지 않죠. 왜? 익숙하지 않고 뭐 낯설고. 근데 한 명, 두 명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광장에 가득 차잖아요. 그리고서 우리는 큰 변화를 일궈냈죠. 그런 맥락에서 출마 자체도 저는 그렇게 인식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구의원에 대해서 알기 전에 영등포구에 구의원이 몇 명 있었는지도 몰랐고요. 영등포 구의원 이름조차 몰랐고 얼굴 당연히 모르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저도 그런 사람들 뽑았다는 거죠. 대통령이나 뭐 시장이나 이렇게 큰 선거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동네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기존의 정당들이나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답습하는 말 그대로 고인물이더라고요. 전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영등포구는 뭐 당연하고요. 그 지금이 안 되면 실패인가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동네 근처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월간 태사라는 독립 출판물을 만들고 있는 곽승이고요. 이게 이 프로젝트가 의미를 남기려면 적어도 한 명은 당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후보들이 다 같은 동네로 이사를 가라. 지금 9명 정도 있으니까 다 9명이 나가서 그 동네의 구의원이 다 당선이 되면 정말 이건 혁신적인 변화가 될 거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구의원으로 개명을 해라. 근데 저희는 이제 당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작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이게 기록으로 잘 남기를 바랬어요. 그래야만 이제 잘 되든 안 되든 이 기록이 어떤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스토리 펀딩으로 해보자, 기록을 남기자. 좀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법, 뭐 선거 자금법 관련해서 뭔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이거는 국가에서 돈 줘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동네에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해야만 이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선거 나가면 1억 뜬다는 얘기를 어디서 얼핏 들어서 그냥 이거는 제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 듣고 아 뭐 언젠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 1동 사동이면 금천구에서도 또 외진 지역이란 말이죠. 제가 잡은 큰 방향성은 저랑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도시를 디자인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저희 금천구는 서울이 엄청난 끝이고 주변에 흔히 말하는 핫플레이스, 뭐 예쁜 가게들, 조그마한 가게들, 골목길 조성된 가게들 그런 게 진짜 없어요. 동네에서 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답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크게 제가 좀 고민을 해서 공약으로 더 구체화하려는 것이고요. 삶이랑 정치랑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직업 정치인은 아닌데 그래도 난 살면서 계속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일상에서 계속 정치를 했었고 그걸 누구나 다 직업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가장 큰 깨달음인 것 같고. 저는 마포구의원 예비후보 차윤주입니다. 사실 저희 엄마는 우셔서 그래요. 평범하게 그러면서 애 낳고 잘 살지, 그 아까운 직업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도 말리지 못하겠다는 이 직감이 있으셨겠죠. 그랬고 지금은 응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가까운 분들은 좀 많이 말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 인사하면서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럼 바른미래당이라도 들어가라, 아니면 정의당도 괜찮다 요즘에 이러면서 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무소속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출마의 문턱을 낮춰가지고 투표가 아니라 이제 출마로 정치에 한번 참여를 해보자는 거거든요. 뭐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닌데 심플합니다. 아침에는 출근길 인사를 나가고요. 오후에는 이제 상가를 주로 돌아다녀요. 왜냐면 상가는 오전에 가시면 또 싫어하시거든요. 이게 뭐 마수거리 안 했는데 오고 하면 이제 좀 이렇게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아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인사 일일이 들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퇴근길 인사하고.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네. 인사드리러 가는 거죠. 네. 구청장도 중요하지만 구의원도 중요하니까 계신가요? 아우. 어쨌든 많이 받아 이기는 게임이니까 주말마다 저희 동네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이 있어요. 앞으로 거기 매주 갈 거고 뭐 그런 식이에요. 네. 뭐 참신하게 나왔다 하면 아 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선거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새로움에 대한 강박증이 있으신 것 같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딱 정해진 방식의 운동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비후보가 직접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깨띠를 메고 명함을 나눠드리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걸 안 하면 사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 저 그 퇴직금 계좌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 선거운동 이제 비용을 퇴직금으로 충당할 예정이거든요. 퇴사한 지 지금 한 3주 정도 됐는데 네, 뭐 한 7년 다니는 회사랑 뭐 하여튼 충분이긴 합니다. 네. 큰 단위에 뭔가 바뀌는 것보다 내 동네 그리고 우리 집 앞 이런 데가 깨끗해지고 더 밝아지고 그리고 가까운 거리 이웃이 생기면 정말 이제 삶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3 예비 후보자 김정은입니다. 저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공부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게 가장 힘들었죠. 저희 출마자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선거 끝나면 종합예술인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써야 되는 돈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데 그게 재밌기도 해요. 제가 맨날 물건만 샀는데 이제 국내 일 좀 해보려고. 어머니네. 네. 늘 여기 와서 병 팔고 뭐 사서 먹고 이러니까 술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제가 자전거로 선거 유세를 해보고 싶었는데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전거에 뭐를 부착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되고 후보자 몸에서 무언가 떨어지면 안 돼요. 부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는 두 대까지 선거 유세 차량으로 등록한 후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체력이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구의원 출마 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저 스스로가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뭐냐면 등대가 되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함께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거기 있는 사람이 자꾸 그런 말을 쓰거나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이런 것을 보여주면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구의원이라면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의 문제를 모아주고 그것을 대변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등대처럼 늘 빛은 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옆집에 김정은이 나갔대 다음엔 나도 나가볼까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다음번에 기꺼이 출마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잘해서 꼭 당선되겠습니다. 12년차 기자 주민을 위한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나왔고요. 뭐 현수막에 들어갈 문구는 조금 다른데 윤주씨 나 대신 내 세금 좀 감시해 줄래요?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취업과 회사일과 집안일에 시달린 당신의 당신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동네를 만들겠다 입니다. 제 슬로건은 우리 동네에 정은 있잖아요 입니다. 정은 따뜻.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고 싶어요. 관심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보고자 나왔습니다.